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가 밤에 타코마 다운타운이라는 곳에 바닷가 그 피어 데크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제너레이터 그 발전기 소음이 좀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. 오늘은 이곳에서 한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.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지금 시간이 한 밤 10시 정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한치를 낚고 계십니다.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제 오디오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크리스도 한번 한치 낚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가 지금 같이 온 처남이랑 같이 잡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. 현재까지 지금 거의 한 2시간 했는데 2시간 동안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둘이서. 근데 옆에서 이 다른 아시안 분들은 하나를 달고도 엄청 잘 잡으십니다. 잡으신 거 보세요. 엄청 납니다, 지금. 엄청 많이 잡으셨어요. 이게 지금 5갤런 버켓인데, 안에 엄청 잡으셨어요. 남들은 이렇게 잘 잡는데, 크리스는 왜 안 잡힐까요? 저희는 꼴랑 다섯 마리. 그래도 살아있습니다, 아직까지. 네, 저쪽은 지금 한치가 계속 올라옵니다. 지금 저희 쪽은 10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쪽은 한 진짜 한 100명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만큼 불빛도 이렇게 되게 밝아서 그런지 한치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. 저분들은 내일 얘기하실 것 같아요. 아, 나 어저께 한치 10파운드 잡았다고. 와, 대단합니다. 와, 엄청 올라오네요 진짜.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한치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요, 이렇게 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놔요. 이렇게 바닥 좀 한 100m 정도까지 저기 입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한 100m 물속 안까지 이렇게 데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피어라고 하거나 뭐 또 포인트라고도 하긴 하는데요. 여기 이제 나무 끝에다가 불빛을 LED 불빛을 달아놓습니다. LED 불빛을 달아놓으면 이제 밝으니까 오징어과가 이제 밝으면 달려든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오징어가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보이시네. 와 여기도 잡히네. 이제 불빛에 의해서 이제 오징어 때 한치 때가 이제 몰리면 이제 바늘이 달린 저 추를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오징어가 이제 낚이는 원리입니다. 그럼 크리스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시작만 하면은 안 잡히네요. 어? 헬멧 잡았어 거기서? 오우 잡히네 여기. 오우 진짜 여기 어두운데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오우 잡았습니다. 잡았어요 잡았어요. 지금 이쪽은 불빛도 없는데 여기서 잡히고 있습니다. 가려고 마지막 멘트를 날렸는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.
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네, 자리를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. 또 잡은 것 같아요. 와, 잡았습니다. 아, 갈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자꾸 붙잡네. 어, 나이스. 어? 설정을 해야 영상이 나. 저, 이거 저쪽 가서는 지금 이렇게 찍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뒤집고 들어왔어요. 패드로그에서 이렇게 찍었는데, 아니 이렇게 찍었는데 바로 옆에서 찍었는데 어떤 나중에 한국 아줌마가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친구가 카메라 자기가 똑같은 것 같다고. 내가 뭐 또 잡았나? 아, 못 잡았나? 아, 잡았다. 잡았습니다. 네, 이게 워싱턴주 한치입니다. 야, 불도 들어오네. 잡았습니다. 와하. 잡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오징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잡은 한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한 25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물이 너무 들어서 먹물도 애들이 많이 쌌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을 좀 새 물로 갈아서 지부에 가져가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오늘 크리스 오늘 한치를 잡으려고 사코마 바닷가로 왔는데요. 그래도 막판에 한치가 좀 잡히는 바람에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잡은 한치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한치 라면이나 뭐 한치 회를 한번 해서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집에서 다시 카메라를 필게요. 네, 오늘 그래서 잡은 한치로 제가 집에 와서 손질을 해서 이렇게 한치 회를 한번 썰어봤고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에 한치 이 다리를, 꽁다리라고 해야 되나? 이 다리를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빼서 한치 라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좀 쌀쌀했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몸이 조금 이렇게 으슬으슬 추웠었는데요. 얼큰한 이 한치 라면과 한치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또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고 또 이렇게 너무 부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